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제2세션인데 10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해서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정토론 하신 분 중에서 아마 서문대 박흥순 교수님이 전석을 하시고 그 외 분들은 전부 참석을 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하자니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토론하면서 지역 토론분들께서는 반드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사회자가 좀 건방지지만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연구도 많으셔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정토론, 종합토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만 우선 화두 처음에 오늘 발표한 연구위원들의 논문 이런 논문을 통해서 앞으로 또 백서를 발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혹시 발견하고 또 앞으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점을 꼭 한번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정 토론자께서 평소에 하시고 싶은 논의를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저희들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들이 또 연구원들이 꼭 이런 문제점들은 지적, 뭐 반드시 지적당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연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각 섹션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소에 지정 토론자님들께서 생각하실 점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편의상 제가 직접 한번 소개를 하면서 먼저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께서 이 세 분 연구위원들의 발표를 듣고 여기에 대한 이 토론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고 약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